굿모닝 비트코인. 10월 25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마지막 10월의 금요일이네요. 어제의 폭락 이후 시장은 안도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움직임인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모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1% 미만의 소폭의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SV, 트론 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승 반전 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시가총액 어제 하락에 이어서 오늘 시장이 반등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2062억 달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점유율도 65.6%까지 내려갔습니다. 비트코인은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더리움은 0.7% 상승에 그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알트코인들이 더 큰 암돌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리플 3.97%, 비트코인 SV 13%, 트론이 5%,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100위권 안의 암호화폐들 대부분 강세 속에 거래가 되고요. 오미세고 같은 알트코인들 9% 상승하는 등 흐름이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이 정말 상승 반전했는지는 조금 더 추세를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 살펴보시면 FED BTC, P2P, B2B, 비키가 1, 2, 3위로 올라와 있지만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가격 반등과 함께 조금 주춤한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빗썸의 거래량 48위, 업비트의 거래량 54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빗썸에서 비트코인 0.74% 하락 중이고요.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 강세입니다. 거래대금 2위에 이더리움 0.11% 강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리플의 강세가 조금 더 뚜렷합니다. 비트코인 SV 12% 급등하고 있고 오미세고 퀀텀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네, 빗썸에서는 서버 점검이 10월 24일 어제 있었고요. 그리고 위쇼 토큰과 프리마스가 10월 24일 어제자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업비트 가볼게요. 자, 업비트에서는 일단 가격 살펴보기 전에 주간 상승률 스펜드코인 퓨마페이 퀀텀 리지스턴스 레저가 주간 상승률 1, 2,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1. 매수 체결 순위 1위 시아코인, 2위 엘프, 3위가 크립토닷컴입니다. 매도 체결 순위 1위는 스팀달러, 2위는 에브리피디아, 3위는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고요. 자, 상승률을 좀 보시면요. 일단 업비트 기준으로 기간별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은 썬더 토큰 주간 26% 상승이고요. 비트코인 SV 22%, 그리고 세타 토큰 최근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삼성과의 파트너십 소식에 이번 주 16% 상승하는 그런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밖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 모스코인, 크립토닷컴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가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877만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61%의 하락세고요. 리플이 거래대금은 가장 많은데요. 1.55% 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역시 업비트에서도 강세입니다. 자, 오늘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이더리움 마켓 거래 지원을 종료하면서 오늘 관련해서 작업 일정이 오늘 오전 11시부터 밤 6시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왜 반응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마딘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양자 우위에 대한 기술이 네이처지에 발표가 되면서 양자 컴퓨터의 출발을 공식화한 건 구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구글이 공개한 시카모어 양자칩이 기존의 슈퍼컴퓨터가 적당한 시간 내에 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산을 수행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로는 만 년 걸릴 계산이 3분 안에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반응한 이유는요. 해커와 범죄자들의 손에 강력한 새로운 도구를 쥐어줄 수 있는 그런 뉴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가 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의 양자 컴퓨터와 유사한 강력한 컴퓨터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인터넷이 구축한 암호화폐 시스템, 암호화 시스템을 해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포브스를 통해서 빌리 밤블러라는 사람을 통해서 칼럼니스트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죠. 자,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5개월 최저치로 폭락을 했고 이게 양자 우위 때문인지 아니면 리브라 때문인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이 소식도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이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쉽게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네요. 첫 번째는 IBM이 구글이 이런 소식을 내놓자 양자 컴퓨터가 3일 안에 할 수 있는 그 계산을 슈퍼컴퓨터로도 할 수 있다. 3일 정도면 너무 과장이다. 라는 반박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카모어가 수행한 계산은 양자 우위 달성을 그냥 목적으로 한 맞춤식 계산이었고 실용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터 토드 블록체인 개발자는 트위터를 통해서 구글의 양자 우위는 그냥 원시적인 형태의 양자 컴퓨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확장 가능성의 여부도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상용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려면 수십 년은 더 걸린다. 자, 텍사스 대학의 이론 컴퓨터 과학자인 스카 나론스는 이 양자우위가 무작위 번호, 랜덤 넘버, 난수를 생성하는 데 적용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블록체인의 지분 증명 같은 것에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요.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 그리고 암호학자들이 양자 내성이 강한 새로운 블록체인뿐 아니라 기존 블록체인에 대한 적응 그리고 업데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당분간은 양자 우위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우리 사회의 다른 어떤 것들은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너무 걱정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만 이제 막 가시화되고 있는 양자혁명을 주시하긴 해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이 양자 우위를 보고서는 트윗을 남겼는데요. 물론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아직은 실생활에서 사용되기에는 너무 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트위터를 통해서 남겼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7,200의 장기 이동평균을 시험할 수 있는 가격 수준에 왔고 만일 이 가격 수준에서 조금 더 움직인다면 $7,000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상 과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7,534보다 높은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좀 더 긴 흐름으로는 $7,00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지 시간 수요일 미국 거래 시간 동안 $500 정도 하락을 하면서 5개월 만에 최저치인 $7,293까지 기록을 했고요. 이것은 9월 24일, 지난 9월 24일 보여줬던 볼까요? 한 11% 정도 하락을 했던 이때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9월 24일이면은 요쯤이죠? 네, 요쯤 11.83% 하락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폭을 또 기록했다라는 분석인데요. 6월 26일 기록한 네, 이때 또 6월 달에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시면 네, 6월에
2019년 최고치를 찍었었습니다. 이 최고치가 13,880달러 정도였는데, 여기에서부터 46% 정도 또 반토막이 난 수준인데, 그렇긴 하지만 암호화폐는 여전히 연간 기준으로는 1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9년 최고 성과의 자산이다라는 분석이네요. 자, 관련된 이야기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유투데이를 통해서 나온 기사인데요. 8,000달러 이하의 비트코인이라면 어떤 가격이라도 돈과 금을 합한 것보다 비트코인이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조엘 버치라는 사람의 멘트입니다. 8,000달러 미만에서 저가 매수하기 좋다라는 건데요. 최근 비트코인 폭락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비트코인이 충분히 지금 저렴하다 라면서 저가 매수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투자자들도 많고요. 이 조엘 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런 캐피털의 파트너로서 투자자들을 위해서 디지털 암호화폐, 디지털 통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가격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달러 이하의 가격은 괜찮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 라고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핀테크 연구기관인 랩 CFTC의 독립운영사무소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2017년 핀테크 발전을 목표로 CFTC에 의해 설립된 이 랩 페더레이션은 이제 히스타버트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 단계 격상이 된 건데요. 현지 시간 24일 펜테크 포워드에서 이 소식을 발표를 한 타버트는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 그리고 다른 발전들은 우리 경제에 큰 장래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혁신을 위해서 더 큰 노력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내가 격상을 시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벡트 소식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벡트가 지난 9월 23일 출범을 했지만 사실 실적이 그동안 좀 실망스러웠죠. 어제 비트코인 가격 폭락이 거래량 급증을 촉발했다고 합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단순히 비트코인의 하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하락이 나오면서 플랫폼 게시일에 하루 만에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록했는데 하락하기 전에 하루 평균 100만 달러 미만의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어제는 500만 달러의 거래량을 이뤘다고 합니다. 5배 정도 는 건데요. 단지 플랫폼이 가동됐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증거다라고 뉴스비트씨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첫 법정 통화 거래상을 추가했습니다. 나이지리아 플랫폼 사용자들은 이제 자국 화폐인 나이라를 예치할 수 있게 됐는데요. 바이낸스에서 이전에 플랫폼 사용자들은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상을 교환할 수 있었는데 바이낸스가 더 많은 법정 통화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실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디지털 통화를 거래하려는 가장 큰 욕구를 가진 국가다 라는 것이 통계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자체가 굉장히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기사도 뉴스 BTC를 통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체인링크와 베이직 어텐션 토큰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에 성적이 좋은 두 암호화폐인데요. 다른 게 하락할 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두 개의 암호화폐입니다. 자, 일단 비결은요, 유스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프로젝트 모두 실제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유니콘이다 라는 평가 비트코이니스트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직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는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죠.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800만 명 이상의 활동적인 월간 사용자들이 있다고 하고 이것이 가격의 뒷받침 요인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체인링크도요, 구글이나 오라클을 포함해서 여러 프로젝트에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장 유용한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 중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금 유의해야 할 것은 높은 변동성인데요. 유동성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자, 이 부분이네요. 링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거래량이 바이낸스에 집중이 돼 있고 또
그쵸. 대부분의 거래량이 바이낸스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지만요. 링크와 베이직 어텐션 토큰은 비트코인과 테더 시장에서 또 많은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격 상승이 뭐 소위 말하는 펌핑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비트코인이스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상당한 상승 잠재력이 있는 암호화폐다. 이유는 다른 프로젝트들이 어떤 프로덕트를 내놓지 못했다는 것의 반사이익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다른 프로젝트들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프로젝트가 알트 시즌을 홀로 누리고 있다라는 평가 비트코인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암호화폐 선물 거래 CME 거래소에서 11월 물 비트코인 선물은 0.27% 내린 7,455선에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등에 성공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주요 뉴스들 살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